들어갑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다시 돌아가라면 싫어요. 난 못 가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돈을 주면 저것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나보다 이렇게 뭐 생각하실 분들도 계세요. 혹시라도 돈 버는 데 힘들잖아요, 그치요? 요즘에 뭐 5만원, 만원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혹시라도 기운 잃으실까봐, 힘드신 분들 기운 잃으실까봐 제가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저희도 이거 맨날 받는 거 아닙니다. 맨날 받는 거 아니에요. 와! 짜다! 한 번씩 그냥. 어우,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뭐야? 어머나,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게 뭘까요, 이거? 황새예요? 황새. 세상에. 주둥이, 내 주둥이 닮았네. 아유,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직접 만들었나봐요. 이거 소나무라서 소나무 향이 굉장히 좋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 주셔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 보시면서 기운 잃지 마시고, 저희도 힘내라고 팬분들께서 어쩌다 한 번씩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이쁜 마음으로 봐주시는, 뭐 그런 것도 뭐 센스요, 그치요? 그냥 미운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시마 팬클럽도 너무나 고맙고, 언니 진짜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다, 알았지? 나 지금 집에 갖고 갈 거야, 잘 보다.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이쁜 선물을 또 받았네. 그래서 노래부터 시작해볼게요. 지금부터 제 시간 갑니다.
이걸 주셔서. 가수가 나오니까 우우우 이거 하더니 내가 나니까 그냥 박수만 지글지글 떡볶이 끓는 소리 났어. 지글지글 소리 나죠. 진짜. 감사합니다. 세월강이죠. 세월강. 네, 세월강. 그래도 여자는 여자잖아. 그쵸? 자, 세월강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더 나은 가수님의 세월강. 준다고 다 가져갈 기냐? 그냥저냥 살다 가면 최고인 것을. 내가 볼 때는 돈도 많아도 갈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니잖아. 그치요?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 마음 편한 게. 그래서 자, 세월강 한번 갑니다. 가자. 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는 물건 안 팔아도 내 목숨 다 했는데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그지? 난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착하다니까. 원래 지금 다음은 그냥 들어가거든.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또 이러시니까 정말 잘해요. 괜찮아요. 나도 진짜 기쁘다. 그러니까 박수 좀 많이 치고 해. 박수. 진짜 잘한다. 오, 진짜 잘한다. 나도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런 뿐인 줄 알아. 내가 진짜 이런 것도 잘하지. 이런 것도 잘하지. 돌려도 이런 것도 잘하지. 이런 것도 잘하지. 이런 것도.
어 진짜 웃기지. 아 부끄러워라.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좀 위해서 이 귀한 10원짜리에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제가 마음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팬분들이 이렇게 또 달래주시네. 사는 게 달래는데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그죠? 두 분 부부예요? 부부. 언제 어디서 뵀죠? 우리 남원에서. 아니, 남원에서. 참 둘이 애기는 없어요? 애기 없어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 됐는데 애기가 없을까? 3년? 안 낳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야? 안 낳는 거 왜? 애기예요? 남편 애기라서 애기 죽일까봐 무서워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결코 애기는 있어야 돼요. 나중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이거 두 개 묻혀봐. 어, 두 분한테 그래도 애기는 있어야 돼. 인생 선배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어, 아, 욕먹으라는 게 아니고 욕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게 기운 딸릴 때 그라 역할을 많이 하거든. 그라. 그래서 요거 먹고 오늘 밤에 예쁜 아가 하나 만들어. 진짜 너무 예쁘다. 신청곡이요? 예. 이미자 선생님. 예. 이미자 선생님이 장구치면 이거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주셨는데요? 이거 혹시 5,000원짜리 잘못 주신 거? 어, 예. 아이고, 그거 봐. 잘못 줬을 줄 알았어. 싫어. 괜히 얘기했네. 오늘 밥 붙어갈 거. 아, 예. 내 만원짜리가 잘못 남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봐봐, 난 양심종이잖아. 얼른 안 갖고 들어가고. 너무 고마워요. 이미자 선생님의 우러라 열풍아 한 곡 해드리고 저기 창구. 아니 나 오늘은 좀 춤 좀 한번 춰봐도 돼요? 한잔해라는 그 춤인데 혹시 우리 젊은 친구 한잔해 할 줄 알아요? 할 줄 알아요? 왜냐면 나 혼자 하기 창피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하자. 에? 몰라요? 아니 그냥 보면서 하면 돼요. 같이 해도 돼요. 그러면서 자 요거 한 번만 올려줘봐요. 우러라 열풍아. 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러라 열풍아. 이거 이미자 선생님 거 맞죠? 우러라 열풍아. 어. 우러라 열풍아. 아 또 갑자기 소변이 또 마르기 시작해. 제가 진짜로. 어. 자 뭐가 좀 갈게요. 붙이면서 우러라 열풍아 한번 모셔드릴게. 가자!
하는지 하면은 열심히 하자. 어차피 장고 올라온 김에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네? 오라고? 오라는데 혹시 때리려고 오라는 건 아니지? 때리려고 오라는데 가봐야지. 사람이 어이구 공연비 공연비 네. 소풍 같은 인생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풍 같은 인생 하나 찍어라. 소풍 같은 인생 요거는 공연비 요거는 소풍 같은 인생이란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또 귀한 걸 많이 주시라. 무슨 말이야. 제가 큰일 났다. 무슨 말이야. 아니 소풍 같은 이세요. 추가연애. 자 한번 가도록 할게요. 박수 주시면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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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봉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너무 좋아요. 아빠 곰이 출근하면은 새 아빠가 옵니다. 엄마 곰이 집 나가면 안 돌아오지요. 잘하죠 언니. 박수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박수라는 게 박수라는 게 집도아리랑이 대표적이잖아. 전라도에 그치요? 자 박수 시작. 박수 박수 아리 아리랑 다 같이 시작. 아리 아리랑 절보고 달봐라 내가 절보고 살겠냐. 그놈의 돈 때문에 여팔라고 이러고 산다. 떴네 떴네 무엇이 떴냐. 시아버지 대장국에
진짜 젊은 친구들한테 부탁하는데 나 발바닥에 여점 떼줘요. 저 진짜 열이 묻어가 여신 묻어가지고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말이죠.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티슈 좀 갖다 드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박수를 주시고 응원 주시니 어우 진짜 막 불편해서 살 수가 없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토요일 저녁이니까 토요일은 토할 만큼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서 금방 또 웃고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확실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무모하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하는 게 토요일은 토할 만큼 웃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웃으셔야 돼. 아셨죠? 네. 일주일 내내 웃으셔야 돼.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대답하시는 분들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입을 딱 닫는 거 있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 님의 등불 하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등불. 자, 이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축원이 같이 가야 돼요. 축원이. 그래서 가면서 어디 가서 고마워요. 축원이 가고 덕담이 갑니다. 팔원이 갑니다. 시방 3세 부처님과 8만 4천 금법보와 부살성삼문 스님 내에 지성기 영원하니 자비하신 분력으로 구보 살펴주시옵시고 29만 9천 동명동이 대자대비 소원 성취 건강 발원이라 해동조선 대한민국 전라남도하고도 우리 장성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관광 오신 모든 분들 가시는 발걸음 말걸음마다 동쪽으로 가면 제주소망 이루시고 서쪽으로 가면 송원성 지르시고 남쪽으로 가면 망고복도 이르시고 북쪽으로 가면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용호숙 요대로 만수무강하시라고 영심하고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그럼 감상도 갖고 인상도 드려볼게요. 발에 갑니다. 큐! 큐!
고기 집에가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얼굴을 맨날 뜯어고치고 막 주름 그런 게 되게 막 뜯대. 맨날 이러고 살아. 돈이 얼마나 많은지. 10년 그런 돈 있으면 나도 나는 좀 얼마나 좋아. 친구가 돼가지고 엊그저께 그러더라고. 야나 나 있잖아 눈 밑에 주름살이 조금 생겨가지고 그거 이제 제거하러 가는데 괜찮을까 이러더라고. 야 너 17번이나 했는데 더 하려고? 그랬더니 딱 한 번만 하고 이제 안 하려고. 웃는데 주름살이 이렇게 생겼다고 딱 한 번만 한다더라고. 그래서 그만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한 번 하고 왔어.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통화를 했어요. 잘 됐다 그러더라고. 기분 좋다고. 그러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 야나 있잖아 근데 나 이제 성형외과 갔다 왔는데 잘 됐다고는 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여기 검은 점이 두 개가 생겼다. 그래서 왜 목 밑에 검은 점이 생겼냐 눈 찢었는데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아마 알아봤는 모양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감안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주름살 생기면 땡기고 땡기고 땡겨도 젖꼭지가 여기 올라와서 여기 붙어서 젖꼭지 너무 많이 땡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치? 네. 여자들은 젖꼭지가 붙으면 남자들은 하면 이 고시냐 여기 붙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참나 어쩌고 별소리 다 합니다. 내가 말만 잘하는 줄 알아. 민요도 잘하지 회신곡도 잘하지 밥송도 잘해. 만나요 아젤리도 메리메리 마마몰라미 일로불러. 혓바닥 끊어진 게 틀리지? 벌써 회신곡도 잘하지 그것뿐인 줄 알아. 이런 것도 잘해. 유리벽사라뇨? 아이고 그냥 시켜드려도 되는데. 아이고 아까도 주셨는데 그냥 마시지. 아니 받아가면 사람도 아니오 그치? 그거 받아 유리벽사랑 그것도 잘해요? 저는 저 한국아 친한 스리스리마가 스리스리 사바와 스리스리마가 스리스리 사바와 후반내 아니지 신지로 떠삼만다 못하나 못하나 왜 못하나 왜 못하나 안 줘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지 주기만 내버려 왜 못하나 진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법당이라 더 좋다 조용해서 더 좋다 주기만 해봐라 왜 못하나 아유 안 줘서 못하지 없어서 못하고 그치요. 이거 잘못 여자들 잘못 쳐다보고 하면 큰일 나요. 알았죠? 이거 잘해야 돼. 우리 같은 이렇게 포장하고 하면은 공연물이 되지만 오라버니 그렇게 입고 여자 쳐다보면서 안 줘서 못하지 주기만 이렇게 막 큰일 난다니까.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대답할지 내가 다 보여. 그런다고 주나 봐라 안 준다. 아이고 주말이야 잠복하자. 행복합니다.
없네. 어차피 필 받은 김에 한 잔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저 도와줄래요? 한 번만 도와줘 봐요. 네. 아니 나 따라오면 돼. 그리고 말하자. 나 한 번만 도와줘요. 내가 쫓겨서 그래. 뱃속에 애기 있다고? 제가 도와줄게. 치워줘. 어? 제가 도와줄게. 어? 할 줄 아나요? 한 잔에 한 잔을 도와주신다. 도와준다고 할 때 얼른 헤어지고 다. 아니 지랄하고 지금 내려가서 내려가서 무대 무너지면 어떡할래. 좀만 기다려. 아니 시골 상태가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아. 그래도 춤은 출 줄 아세요? 춤은 출 줄 아. 네? 힘 온다고? 힘 올게. 오빠 나는 이렇게 걸려주시면 상태 안 좋은 것 같은 거 걸려주시고. 우리 연기 가수님의 한잔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안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손창기 그래서 자 한잔해로 종훈이 한번 나오실까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러고 있으면 어때요? 이리 와보세요. 우리 지기님이 안 오셔. 힘있게 신발 신은 오빠. 일로 오세요. 왜냐면 나 혼자 하려면 오빠 여기 오빠 상품 있어? 응? 상품 있어? 상품은 어디냐? 괜찮아 없어도 진짜 상태가 여전히 안 좋네 진짜. 여기 어머 신발 다 벗어야 돼요? 자 양쪽으로 쓰세요. 양쪽으로 나 가운데 한 잔에 오빠 테스트 한번 해볼게. 아 내가 볼 때 좀 심각한데. 오빠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자 오른쪽 다리 떨어. 오 떨려. 왼쪽 다리 떨어. 자 가운데 다리 사정없이 떨어. 가운데 다리 떨리네. 떨려. 가운데 다리 떨리네. 자 지금부터 한 잔에 한번 자 이거 한번 갑니다.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유튜브 그 한 잔에 안무 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갑니다. 가만있어봐. 잠깐만 저 옆바구니 좀 갖고 와봐. 옆바구니 얼른 갖고 와요. 저기 아니 잠깐만 좀 계셔요. 잠깐만 계셔요. 저 미안한데 우리 충무님 하기 전에 요거 좀 들고 한 바퀴 좀 돌아봐요. 저 옆바구니 하나 줘봐. 나도 하나 줘. 오빠 하기 전에 왜냐면 테스트를 해봐야 돼. 엿장사 자질이 있나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잘 팔아 정신 차리고 두 가게 5,000원이요 만원에 내가 알았지? 오빠 이거 다 팔고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일단 나랑 반맛이 나누자. 자 우리 송무님도 야 우리 송무님 벌써 팔았어. 두 가게 5,000원 네 가게 만원 엿 니가 한 바퀴만 돌고 해볼게 진짜로. 왜냐면 요것도 춤 못 췄다고 다 도망가면 나만 개떨인게. 자 한복하자. 음악 하나 주고 자 지금부터 자 옆팔로 가자. 오빠 수단방방 가리지 않고 바로 잘하네. 오빠 이쪽부터 샅샅이 뒤져서 봐. 샅샅이 뒤져서 샅샅이 뒤져서 저기부터 만원어치래. 만원어치 만원어치 빨리 주워 얼른. 받았어. 저쪽에서부터 싸싸지 뒤져. 알았지? 이렇게 돌아. 자, 연습하시 다시서 연습. 싸싸지 뒤져. 알았지?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자, 두 가게 5,000원. 네 가게 많아. 자, 들어서 소리 쳐. 야, 아빠야, 저쪽부터 싸싸지 뒤져 그랬지. 저쪽 들어오고 돌아서. 아도
나한테 짜고 앉혀. 절대로 짜고 앉혀. 눈에도 봤잖아. 그 짜고 앉혀. 저기 저 얼른 가봐 오빠. 저기 눈 좀 크게 뜨고. 오빠 일로 와. 얼마큼 팔았어? 우리 동네 당사에 그러지 맙시다. 짜고 치는 거 봐. 에이 울고 있네 진짜. 누가 짜고 쳐? 짤 시간 줘. 응? 여 두 개 더 주래. 만 원 줬으면 여 두 개 더 갖다 줘야지. 아이고 진짜. 응. 그래도 오빠는 몇 개 안 남았네. 응. 이거 둘 만 원. 2만 원 아도 70분. 2만 원 아도 70분 없어요? 어? 예?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2만 원 하도. 저기. 내가 파고 있어. 어디. 안 가르쳐 주지. 에이. 2만 원 하지. 2만 원.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둘, 넷. 자, 네 개. 만 원, 2만 원. 딱 여덟 개. 하나 더 갖고 와. 아홉 개. 2만 원. 그리고 가만히 있어. 아홉 개 또 담아와. 아홉 개 또 담아. 옆판 자 하나 놓고 쇼핑백 갖다 담아서 드려. 쇼핑백 갖다 담아서 벼라. 벼라 쇼핑백 얼른 가져와. 자 아홉 개 또 담아와. 쇼핑백 갖고 와. 자 아도 갑니다. 2만 원 아도. 예 아도 갑니다. 2만 원 아도. 저 쇼핑백 갖고 오니라. 벌려. 얼른 맘 변하기 전에 빨리 벌려. 옆으로 달라고 사정할 필요 없어. 물어나 보는 거지. 사람이 물어나. 어,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친구가 왜 엄마 먹으려나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사람이 물어나 보는 거예요. 그치요? 안 되면 말고. 봐봐. 나는 이제 순식간에 다 팔아줬어. 어, 참. 여기 사대보험 넣어줘? 사대보험 안 넣어. 52시간 인정했죠? 안 해줘. 없대요? 없대. 어, 지금. 아니. 어, 일로 와봐. 알았어. 박원이 크게. 총무님 일로 오세요. 총무님 일로 오세요. 아이고, 역 많이 팔았네. 어. 총무님 일당 2만원. 2만원. 일당. 예. 봐봐. 어. 세상에, 뭐에서 2만원 버냐? 요즘에 시급이 얼마야, 시급이. 어? 뭐지? 아니요, 그냥 좋아. 아이고, 내가 이거 받으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 그럼 이따 몰래 주지. 이렇게 눈치가 없네. 지랄 마시고. 이따 몰래 뒤로 주면 되지. 몰래 주지. 옆에 가족 있어 봐. 저기 저기 옆 하는데 우리 바구니 있었으니까 바구니값 만 원만 주라. 아니 우리 옆 하는데 우리 바구니값 썼잖아. 바구니값 만 원 줘. 바구니값 만 원 줘. 우리 바구니. 우리 바구니잖아 저거. 어. 우리 바구니. 어. 고마워. 어. 그리고 여신 있기 때문에 돈 벌었잖아. 옆값 만 원만 주라. 옆값 만 원. 나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거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자, 한 잔에 한번 갑시다. 한 잔에. 자, 잘할 수 있어요. 그냥 못하면 어때? 우리끼리. 자, 한 잔에 갑니다. 달려
아유 진짜 편하네. 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브라시키 인사드리는데 유리백사랑 신청하셨죠? 요거 하나만 부르고 오빠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두 개만 줘. 두 개만 요거 오빠 몇이라도 가져가. 섭섭할게. 오빠 옷 뒤집어 입었는데 옷 뒤집어 입었다고 사대봉도 안 들어주냐. 오빠 옷 뒤집어 입었다고 집에 가서 또 꼬집히지 말고 빨리 옷 뒤집어 입어. 여 두 개 오빠는 번 거예요. 그래도 여섯 공짜인데 거기부터 혼집했을까 봐 5천원만 주고 가봐. 5천원 우리 벽사랑 저는 요거 한 곡만 부르고 저는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저 뒤에는 정말 대단한 입담과 최고의 품바 시프란스키가 여러분들께 정말 인사드릴 겁니다. 자 유리벽사랑 갑니다. 가자. 그래서 뒤에 우리 대단한 입담과 여러분들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간
정말로 예쁜 추억 더불어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각설이 영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